네, 안녕하세요. 레플캄TV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를 뭐 한 지가 한 만 3년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횟수로야 한 4년이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축구 리뷰를 최근에, 어쨌든 뭐 저희 리뷰가 대부분 최근 한 3, 4년 정도 내 나온 축구화들이 주 리뷰 대상이 되고, 가끔 뭐 제가 옛날 제품을 하긴 하지만, 옛날 제품 사실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시죠. 지금 뭐 구입할 수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관심이 좀 적고, 어쨌든 관심 있는 제품들은 이제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목을 끌게 되고, 또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이제 봐주신 분들은 최근 제품에 대한 구입과 관련돼서 정보를 얻고자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축구 리뷰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되는데, 사실 리뷰를 지금 몇 년째, 최근 3, 4년째 하면서 느끼는 거는, 크게 재미가 없어요. 리뷰하는 재미가. 근데 리뷰하는 재미가 없다 하는 것들은, 뭔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설레임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레임을 넘어서 신발 자체가, 축구화 자체가 이제 뭔가 우리의 기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시차까지 이어지면서 착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얻는 어떤 뭐라 그럴까, 재미랄까, 행복감이랄까, 기쁨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좋은데, 물론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제품들이 있는 것 자체는 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럴까, 그 인식의 전환이 된다 그럴까, 축구에 대한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정작 이제 뭐 저희가 늘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아, 사람들이 축구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렇게 폭이 넓어졌나 보다 하는 정도가 되고, 실제로 이제 뭐 리뷰 자체에 대한 거는 크게 이제 뭔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제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막 설레는데, 예를 들어서 프레테가 처음에 뮤테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래간만에 단종이 됐다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호기심이 가죠. 호기심이 가는데, 호기심이 가고 나서 리뷰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제품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뮤테이터 나오고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엣지 나오고, 근데 그래봐야 다시 나왔던 뮤테이터인가요? 하여간 뭐 그 제품을 크게 뭐 넘어서거나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그럼 GT도 마찬가지죠. GT도 지금 1 나오고 2 나오고, 근데 GT 이전에 나왔던 베놈과 그 다음에 비전은 1년, 2년 만에 다 폐기가 되어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고 나면 리뷰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똑같은 제품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뭐 뭔가 디테일을 찾아서 그 리뷰를 하려고 해도 별 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푸마는 이전 퓨처에 비해서 이제 네핏 구조에 비하면 최근에 나온 퓨처지, 네이마르 이적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뭐 이전 네핏과는 좀 달라졌지만 버전이 1.2 이렇게 가네. 하여간 그렇게 가면서 나오는 것도 별 볼 일이 없죠. 최근에 나온 1.4에서 이제 그 약간의, 그러니까 이제 홀드를 시키는 방법상에 이제 변화를 좀 준 거 말고는 딱히 뭐 특별한 게 없다. 울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울트라도 1.1이 나왔을 때 매트릭스사의 제품 소재가 사용이 됐다. 근데 이제 매트릭스사의 이 케블라나 카본 섬유가 되어 있는 것들은 고강도 네마모 이런 데서 사용되는, 주로 그래서 아웃도어 제품이라든지 아웃도어 관련되어 있는 신발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 이게 이제 축구화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만, 그게 금방 다음 버전에서 바뀌는데 크게 바뀌지가 않죠. 그냥 기본 소재를 똑같이 가져가니까. 퓨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퓨처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주제가 어쨌든 푸마 제품이니까 퓨처와 이 울트라 제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퓨처가 처음 나오고 나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발볼과 길이를 동시에 맞출 수가 없다. 푸마 축구화의 앞쪽 길이가 너무 길다, 길게 남는다, 동일 사이즈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55다 그러면 255에 푸마 제품, 1번 제품을 신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을 신었을 때보다 앞이 너무 이렇게 남는다,
그게 이제 라스트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못 신는다. 근데 신발의 구조적으로는 밴드가 퓨전 핏 밴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발 너무 타이트하다. 근데 이 타이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5mm 이상 크게 가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도 남는데 5mm 이상 남게 되면 15mm 뭐 10mm 이렇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축구화로 신는 거는 거의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면, 문제는 저희가 무슨 떠들거나 얘기를 해서 이게 그 다음 버전에서 개선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영향을 주셔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이 동시에 푸마든 아디다스든 다 느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질을 하면 그 지적질이 저희가 무슨 특별한 축구화에 대한 노하우나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축구화를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축구화가 새로 나왔을 때 그 축구화를 신어보면 느끼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엣지 못 신는다, 발이 저려서. 그러면 나는 잘 신는다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는 잘 신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리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제품을 구입했을 때 어떤 점이 우려가 되느냐 하는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아니면 어떤 제품의 장점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뷰라는 거는, 그래서 리뷰는 리뷰의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리뷰의 신뢰도, 그 제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뷰 신뢰도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그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판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우월한데, 아시겠지만 축구화 리뷰는 국내 제대로 한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지금 축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축구화 리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뻔하다. 그러니까 뭐가 뻔하냐, 예를 들면 울트라 제품이, 이걸 어차피 리뷰를 하려 그러면 이전 울트라 제품, 이런 제품이 있죠. 이것도 MG입니다. 동일한. 근데 이 MG 제품의 뭐 스터드는 뭐 MG라고 치고, 어쨌거나 저희가 이 제품의 리뷰를 하고 제가 구입을 한 이유는 소재의 특이성이에요. 소재가 특이하다는 거는 여기 사용된 소재가 매트릭스 에보인데, 이 매트릭스 에보에는 우본 어퍼, 그 카본 조닝이 있다 하는 거죠. 카본 섬유를 일부 섞어서 그 어퍼의 내구성, 그다음 홀드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홀드라고 하면 이제 저 대표적인 게 플라이니트죠, 나이키에. 근데 그 원조라고 하면 아디다스의 삼선 자체가 홀드를 위해서 고안이 되었던 장치니까 그렇게 난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울트라 소재는 초기 모델은 어퍼의 표면 원사 자체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형태였고, 코팅을 그립 컨트롤 프로라고 해서 여기 이쪽 부분만 살짝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 착용에 따른, 이것도 지금 신체도 하는데 그렇게 나는데, 실밥이 이렇게 끊어져 나가듯이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보풀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카본과 다른 섬유를 같이 엮어서 섞어놨는데, 이런 섬유들이 일반적으로 마찰을 대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매트릭스 소재의 충분한 내구성 이런 것들은 이제 확보가 안 되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자체로 굉장히 뻣뻣하기도 하고, 소재가 표면에 노출된 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여기 코팅을 많이 바르게 되죠. 코팅을 발라서 외부의 폭이 깨끗하게 보이고,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손상, 어퍼의 손상은 그 감소시키기 위해서 손상도를 코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게 이제 1.2, 3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런 제품들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 그 봉착을 하느냐, 여기 지금 이 상태로도 어퍼를 신게 되면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는 느낌인데, 여기에 방수나 내 마모성이 증가를 위해서 코팅 처리를 하고 나면 신발은 거의 그 천연가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형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발에 잘 맞게 돌아가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를 우리가 사고 나서 한두 번 신고 나서 물집이 생긴다, 그건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한두 번 정도 물집이 생기는 과정이 이제 발에 신발이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 정도로 지나고 나서 물집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천연가죽 축구화들은 그대로 적응이 돼서 신을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우분이라든지 니트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에서 원래 우분이나 니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4way 스트레치성을 갖거나 2way 스트레치성을 갖거나 어쨌든 섬유 자체가 어떤 특정한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어서 그게 양말을 우리가 신는 것과 같이 발을 잘 감싸줄 거라는 전제하에서 텅을 없애고 밴드를 집어넣고 해서 신발을 바로 래핑을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사용된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의 축구화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새로운 소재를 갖다 써도 기본적으로 발이 밀착을 시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캥거루 가죽이 주는 천원 가죽이 발을 감싸는 래핑을 하고 다양한 발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는 게 현대 축구화의 문제점이고 유저들의 문제점이에요. 느끼는. 근데 이 유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저 정도 나이 정도 되면 40에서 현재 50대는 축구화를 처음 신던 단계, 그러니까 10대 초반, 20대 후반 뭐 이런 단계에서 어쨌거나 천연 가죽이 사용된 축구화에 대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가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인조 가죽으로 넘어온 케이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0대, 30대는 첫 번째 축구화, 본인들이 사용한 첫 번째 축구화가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 축구화, 니트 아니면 우븐 아니면 이런 소재들, 그런 소재의 축구화들이어서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들이 이전에 주로 사용되는 아니면 천연 가죽으로 사용된 축구화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나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리뷰를 오랫동안 해온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났느냐. 결국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광고를 할 때 메시와 그 다음에 호날두를 신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제품들이 대대적으로 광고가 되고 나면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리뷰어들에 의해서 많이 리뷰가 되고 회자가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가죽 축구화에 비교하면 월등히 성형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내구성이 더 높냐? 내구성이 더 높지도 않아요. 제가 늘 가끔 보여드리는 축구화 중에 푸마 축구화 같은 경우는 가죽이 40년, 50년 가까이 되지만 여전히 가죽이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캥거루 가죽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고강도의 고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는 건데 그 캥거루 가죽에 그런 왜 내구성이 필요하냐? 다른 축구화에는 다른 스포츠화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펜싱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배구화라든지 농구화라든지 이런 데 캥거루 가죽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느냐? 캥거루 가죽이 내구성이 그런 운동화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왜 축구화에는 필요하냐? 축구화는 어퍼 자체가 외부의 공을 두들겨야 되기 때문에 때려서 소위 말하는 킥이나 드리블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찰을 하거나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퍼 자체가 외부와의 접촉과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강도의 소재를 쓴다. 천연 가죽으로. 그게 캥거루 가죽이 이 축구화에 사용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신발들 농구화, 배구화, 탁구화 뭐 무스나 이런 데는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발 자체로 신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되는 거고 그게 외부의 어퍼가 다른 그 물체의 마찰이나 이런 걸 전제로 하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울트라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케블라 소재가 사용되고 우븐천을 외부에 노출시켰다 그 다음에 패딩이 없다 하는 것만으로는 기본적으로 얇은 어퍼를 통해서 패딩이 없이 얇은 어퍼를 사용함으로써 신발의 무게를 줄여서 무게 200g 이하를 맞출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하는 데서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분천을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써 신발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코팅이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 근데 코팅이 제거된 대신에 신발의 내구성이 떨어질 염려는 있는 거였다 하는 점이었죠. 그게 울트라 1.1에서 이제 1.2 뭐 1.3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이제는 인조 코팅이 완전히 다 덮여있는 PU 코팅이 다 덮여있는 형태로 변질됐고 그 변질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얇게 그 어퍼를 쓰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신발들은 어퍼의 내구성 부분
코팅을 많이 발라서 무게가 증가한 거는 케이지를 통해서 라이닝의 천을 일부 드러내는 방식으로 통해서 무게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그래서 케이지라고 해서 안쪽에 신발 들여다보면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노 이 그립 컨트롤의 면적은 점점점 확대가 되고, 나중에는 요 앞 버전에서는 거의 다 완벽하게 이제 전형적인 인조 가죽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인조 가죽으로 코팅이 과도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스트레치성을 제한되는데, 스트레치성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은 코팅에 의해서 스트레치성을 적정한 강도로만 유지하게 되면 그 부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울트라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다가 이 지금 울트라 얼티메이트에 와서는 뭐가 달라졌냐, 결과적으로 매트릭스 소재를 쓰지 않는다. 더 이상 매트릭스 소재 한계. 근데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미 여러 리뷰를 통해서 예상을 하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 이 매트릭스 소재를 사용을 기본으로 해서 카본 섬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신발이 갖고 있는 스트레치성의 확장성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본 자체는 지금 탄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소재여서 여기에 소재에다가 카본을 얽혀놓으면 기본적으로 그 카본을 이렇게 굵게 이제 1.3 정도 되면 얽혀놓는데, 그렇게 되면 신발을 발을 잘 잡아주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스트레치성은 또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조가죽이나 니트를 쓰는 브랜드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결국 소재가 천연가죽과 같이 부드러운 형태로 유지되면서 성형성을 가지면서 내구성을 동시에, 그리고 내구성과 홀드성을 어떻게 확보를 시킬 거냐 하는 구조예요. 고민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고민에 있다 보니까 이런 축구화를 개발하는 쪽에서 보면 다음 버전을 낼 때는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이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이 리뷰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발을 딱 신어보는 것만으로 해도 아,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이거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이제 다음 리뷰할 때 새 제품이 나와서 리뷰를 할 때 보면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왜 이 울트라가 나오면서 이게 1.5가 아니라 얼티메이트로 바꿨냐, 무게가 극단적으로 더 가벼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는 매트릭스의 우븐 천으로 되어 있고 과도한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던 방식에 케블라나 카본 같은 것들이 제거가 되는 소재, 그래서 신발 자체가 주는 스트레치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소재로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의 기본 시리즈들 1.1, 1.2, 1.3, 1.4 이렇게 진행되는 뭐 시리즈들은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에보를 기초로 했지만 이제는 매트릭스 에보로부터 반절이다. 그게 이 얼티메이트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물론 여기 보이는 이제 MG 아웃솔은 이미 1.3인가 1.2에서 개선이 된 상태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타다고 딱딱하다고 그래서 뭐 신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MG 스터드도 미세한 개선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느끼기에 이게 너무 딱딱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나왔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퍼가 바뀌어서 나왔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얼티메이트를 형성 구성하고 있는 이 소재의 특성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울트라 위브 파워 프린트라고 되어 있어요. 울트라 위브는 푸마의 지금 현재는 그 푸마 축구 유니폼에 선수들이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선수들의 그 지금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얇은 우븐천이에요. 이 우븐천의 특징은 유니폼을 만들었을 때, 하나의 유니폼을 만들었을 때 무게가 100g이 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한 70g 정도로 극도로 경량화시킬 수 있는 얇은 원사로 된 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나이키의 베이퍼 저지다,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나왔던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그 어센틱 저지다, 이런 것들이 무게가 보통 한 120g, 140g 뭐 이 정도 되는 거였는데, 울트라 위브를 씀으로써
푸마가 얻은 거는 뭐냐면 초경량. 100g 이하의 옷의 무게를 달성할 수 있고, 어센틱 유니폼. 그러니까 지금 요번 시즌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선수나 AC 밀란이나 도르트문트나 그다음에 이제 국가대표는 현재 이탈리아나 그런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의 무게가 그 천만 가지고는 70g 정도밖에 안 돼요. 천만 가지고는. 그다음에 유니폼 자체가 4-way 스트레치 방식, 다시 말하면 사방 스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몸의 밀착성이 있는 게 뛰어나요. 물론 이제 그 옷을 딱 맞게 입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그러한 천을 만들면서 공법상으로 이런 거를 보면 보통 티셔츠가 한 면, 두 면, 세 면, 뒷면, 뒤에 네 면, 여기 목 있는 부 다섯 면, 그 다음에 뒤쪽에 스타칭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여기 뒤쪽에 메쉬홀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 일곱, 여덟 막 이런 식으로 패널 수, 다시 옷을 구성하는 재봉을 하기 위한 패널 수가 늘어나는데, 울트라 위브 천을 가지고 푸마가 유니폼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단계, 6단계 아니면 4단계 아니면 8단계의 그 패널 수를 2단계로, 다시 말하면 몸통 앞뒤로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설계 방식을 바꿈으로써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푸마에서 사용하는 울트라 위브라는 천은 기본적으로 니트가 아닌 우본 천으로서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고 극도로 가볍다. 그러니까 이 극도로 가벼운 소재, 옷에 사용되는 소재를 축구화에 적용을 한 게 이 울트라 위브입니다. 울트라 위브. 근데 그렇게 가볍고 얇으면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PU 코팅, 소위 말하는 수지 코팅을 전반적으로 플라스틱류의 코팅을 다 입혀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지로 요렇게 돌기처럼 텍스처를 구성을 준 게 파워프린트예요. 이게. 그리고 뒤쪽에 힐 쪽에 보강 소재로 넣은 게 그 파워테이프이고. 예. 그럼 이 축구화가 무게가 얼마냐? 저희가 이전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한 195g 정도. 예, 경량 무게고.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울트라와는 다르게 어퍼가 굉장히 얇아졌고 부드러워졌어요. 얇고 부드러워졌다. 요 앞 모델, 그러니까 요 모델의 바로 앞 모델로서 이 모델의 세 번째 버전이었던 제품은 얇기는 얇아졌어요. 소재가 얇아졌는데 지금과 같은 어퍼의 유연성이 떨어졌었어요. 케이지를 집어넣고 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케이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라인이 다 발라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서도 무게는 거의 동일한 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MG 스터드가 이전에 비해서 유연성도 훨씬 증가를 되고, 그 다음에 스터드 개수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무게를 감소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이 울트라 위브가 갖고 있는 얇은 천에 얇은 코팅을 함으로써 섬유가 부드러워지고 전반적으로 어퍼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울트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4-way 스트레치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신발, 발을 넣고 신발을 신으면 발이 굉장히 편해지는 장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발볼상에서 이게 스트레치성을 가지면서 과도하게 발을 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자기가 맞는 보통의 사이즈를 신었을 때 느끼는 타이트함이나 그 다음에 발 저림 같은 것들이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길이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여기가 잘 해소가 되고 나서 발이 편하게 안착이 되니까 앞뒤로 발이 움직여 봤을 때 거의 어떤 발의 특정 부분들은 라스트 끝에 닿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착화성이 확 증가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바로 구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그렇게냐? NG라고 하면 멀티그라운드니까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이 정도 잔디를 천연잔디에서 10mm 이하로 관리가 되는 천연잔디 같으면 신을 수 있는 여건은 돼요. 그러나 그립이 충분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잔디가 길이가 10mm면 10m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잔디가 심겨져 있는 흙 쪽으로 박혀야 되는데,
그때는 충분히 흙으로 박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럼 맨땅에서는 어떠냐? 맨땅에서 사용하기에는 페박스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내구성은 뛰어나지만, 이 반발성이나 이런 것들은 스터드 자체로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내마노성은 기본적으로 맨땅이라는 단단한 모래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정도 길이의 스터드들은 일반적으로 10mm 넘어가는, 10에서 10mm가 넘어가는 스터드에 비하면 내구성이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를 신고 맨땅에서 90분 정도를 프로 선수들이 만약에 경기를 치른다고 하면 이거는 뭐 10경기 이하에서 신발을 못 신게 되는 마모도 옷 때문에. 이 앞쪽에 스터드 몇 개만 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립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런 스터드 있는 제품을 신으나 마나죠. 그럼 결국 뭐냐? 우리나라 인조잔디에서, 우리나라 인조잔디라는 게 K인조잔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K인조잔디라는 게 기본적으로 잔디가 짧고, 그 다음 고무침이 많지 않고, 잔디가 누워있고, 그래서 스터드가 높으면 과그립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TF를 신은 경우에는 가끔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많이 내려있거나 할 경우에는 미끄러질 우려가 있고, 그 다음 TF에 편안하면 다 좋은데 킥을 하게 되면 뭔가 킥에 충분히 힘이 안 실리고 하니까 플레이트의 강성은 어느 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현재 에이지라고 하면 나이키에서 나오는 에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디다스 에이지도 있고 하지만 나이키 에이지는 되게 4세대 정도, 3세대 아니면 4세대 정도의 그래도 괜찮은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그 스터드의 구조, 높이, 길이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정도가 확보되는 인조구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나이키의 뭐 TM4다 아니면 뭐 큐럴 베이퍼 에이지를 가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것보다 더 짧은 데서 그럼 뭘 사용하느냐, 그 정도보다 짧은 구장이라 그러면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가 좋다. 근데 DS 라이트 에이지도 현재 일본 현지판은 구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서 넵퓨처와 그 다음에 울트라의 MG 버전을 계속 추천드렸으나, 문제는 이전 퓨처도 마찬가지고 울트라도 마찬가지고 길이를 맞추기를, 길이와 그 다음에 이 발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이 둘 다 없더라. 울트라도 그렇고 퓨처도 그렇고, 원래 본인이 신던 사이즈로 가게 되면 발볼은 지나치게 타이트하고 길이도 남고 그 상태에서. 그래서 만약에 발볼을 조금 여유있게 가려고 5mm 사이즈를 크게 간다 그러면 길이는 더 남게 되고 10mm, 15mm 이상 이렇게 남게 되고, 그럼 아예 신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반복이 되는.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켜서 그 우리나라에서 신을 만한 제품이 이제 비로소 이 어퍼 소재가 바뀜으로써 착화성이 바뀌고 하면서 이 울트라 얼티메이트 MG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지금 보시면 인솔 같은 경우도 이전 제품과 뭐 크게 다르거나 달라지거나 더 개선되거나 한 건 없습니다. 보면 여기 나노그립 코팅 그대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드도 여전히 플라스틱 보드처럼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워프린트라는 여러가지 형태의 수지 돌기들이 있지만, 이런 돌기들은 사실상 텍스처에서 무늬에 가까운 소재들이어서 큰 의미가 없고, 네, 파워테이프는 뭐 저희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포탈, 스피드 포탈에서 그 윙에 대한 설명. 뭐 파워테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인터널에 이미 어느 정도의 플라스틱으로 이 힐컵이 잘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사실 힐컵, 단순 플라스틱 자체 소재가 아니라 그 힐컵의 모양이 크기나 이런 것들이 이미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테이프를 바른다, 외부에다가 오프 외부에 테이프를 바른다 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왠 이제 이 만약에 이 테이프 발을 전반적으로 고정시켜준다 그러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뒤쪽까지 이게 U 형태로 완전히 밑으로 통과를 해서 여기를 단단하게 감싸준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 소재상으로 뭐 아디다스처럼 최소한 익스터널 윙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서 두텁게 구성을 한다 뭐 그러지 않고 힐컵을 인터널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테이프 정도로
붙여놓는다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건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테이프 용법, 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이프 용법에 이제 이렇게 피부의 표면을 들어 올려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그런 걸로 한다고 치면 이게 뭐 테이프에 실질적인 어떤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죠? 아무런 그거 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테이프를 말아놨다 하는 건 실제로 아무것도 없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내피처럼 아예 끈을 여기를 통과시켜서 뒤쪽에서부터 다시 앞쪽으로 묶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축구화 끈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묶는다라든지 홀드성 때문에, 아니면 신발 끈을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발목으로 묶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뒤쪽에서부터 홀드성을 증가시킨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뒤꿈치가 헐떡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측면에서는 뭐 그 정도의 헐떡임 정도를 감소시키는 거. 근데 이제 그 헐떡임의 경우도 대부분은 결국에는 그 신발과 개인의 신발의 라스터와 개인의 조형과 일치 불일치 문제, 대부분 그런데 이제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길이와 발볼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면 뒤꿈치에 헐떡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홀드성 자체가 떨어지고, 제가 그 포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발의 끈이 그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발에 이 정도를 충분히 감싸는 정도라면 사실은 신발이 벗겨질 우려는 없어요. 벗겨질 우려는. 다만 이제 축구라는 경기는 굉장히 발에 민감한 높은 레벨에서는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발과의 밀착, 그러니까 발과 신발 사이에 어떠한 이격도 허락하지 않는 정도의 핏감을 제공해주느냐 안 제공하느냐, 그게 핵심 요소고, 인조 제품의 이런 제품들인 경우에 대부분 지금 앞쪽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남게 되면 결국에는 발이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힐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힐들을 일본 축구화들은 뒤쪽을 좁혀서 기본적으로 발의 도입부 부분, 네, 여기서부터 이제 발이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긴장감, 텐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되, 기본적으로 발 뒤꿈치는 잘 잡아줄 수 있는 구조. 근데 이런 것들로 가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락다운을 위한 여러 가지 아킬레스 뒤쪽, 아래쪽의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없던 게. 물론 이제 이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다 헐떡거리느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예를 들면 C3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런 장치들이 없는 축구화들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제품의 그러면 약점, 일단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증가했다 하는 점에서는 좋고, 그 다음에 신발의 내구도 부분은 뭐 울트라 비브 자체가 내구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구성의 일정 부분은 파워프린트 코팅이 어느 정도 그거 해준다고 보고, 아주 장기에 걸쳐서 신는 신발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이어퍼가 갖는 단점은 뭐냐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이 제품을 보면 제가 떠오르는 제품이 이 비전이에요. 팬텀 비전. 1년 딱 그 시즌상으로 한 시즌 사용하고 폐기된 제품인데, 아시겠지만 이 비전의 어퍼가 굉장히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지금 느낌 정도가 이 느낌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부드러운 느낌 정도가, 말랑말랑한 정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봐도 표면상의 이 텍스처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 만지는 느낌은 굉장히 유사해요. 비전의 문제점이 뭐였냐, 나이키가 이런 식으로 어퍼를 극단적으로 얇게 가져가고, 여기 텍스처도 심지어 비슷합니다.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텍스처도 여기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데 이 비전에서의 문제점은 뭐였냐, 이렇게 텍스처를 어퍼를 얇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홀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나이키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만들 때 이 비전 어퍼, 이 얇은 어퍼 아래쪽에 두터운 그 중간에 이렇게 보면 신발에 이 메쉬로 되어 있는 안쪽에 이렇게 하얀색 천으로 보이는 이 메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쉬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만지면 추가적으로 양말 같은 것들이 하나, 이렇게 발을 전반적으로 덮어주는 것들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현대 축구화에 만드는 방식과는 역행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일체화되어서 이게 지금 다 보면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바느질 수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영향을 끼치고 수 있는 표면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서 전부 본딩으로 다 처리를 하고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오히려 완전히 역행을 해서 신발 안쪽에다가 천을 하나 아예 더대가지고 신도로 그래서 홀드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목을 가지고 만들었던 대표적인 실패작이죠. 나이키에. 이거를 신으면 편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왜? 어퍼 자체가 부드럽고 양말 하나처럼 더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축구화로서는 최악의 축구화죠. 발을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외부의 어퍼와 아우터의 어퍼와 미드에 들어가 있는 이어퍼들이 따로 놀아야 되는 어퍼가 그래서 이 축구화는 최악의 나이키가 만든 가장 최근에 만든 것 중에는 거의 최악에 가까운 축구화다. 사실은 베놈도 비슷해요. 팬텀 베놈도. 팬텀 베놈도 샘플을 좀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팬텀 베놈만 하더라도 그 어퍼 자체에 여러가지 플라스틱을 일부러 섞고 국물을 섞어서 앉는 거는 완전한 짬뽕 축구화죠. 짬뽕 축구화. 이것저것 다 섞어보는 아주 실험적인 축구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이 제품은 지금 그다마는 어쨌든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부드러운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착화성을 높여준다는 것은 장점이고 대신에 내구성에 관련된 것은 실착을 통해서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횡방향의 움직임을 스피드 플로라든지 이 얇은 어퍼와 우븐 천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홀드성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오는 날 사용을 많이 했던 제품이 이 네메시스 19.1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 속편과는 완벽하게 일치가 하진 않지만, 네메시스 우번천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장점들이 있어서, 꽤나 운동장이 예를 들면 젖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 한 2년 가까이 그런 경기장 상황이면 들고 나가서 신었던 제품이어서, 지금, 스터드 부분도 이미 뭐 사용 흔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신으면 계속 지속적인 발저림 현상이 있는 정도였었어요. 발저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뭐 일주일, 2주 동안 계속 신은 좀 덜한데 가끔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신는다고 하면 미세한 발저림이 오래가는 그런 축구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밴드의 텐션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 발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건데 이 제품인 경우에 제가 인조에서 그냥 평범하게 보통의 우리가 조기 축구를 즐기는 수준에서는 횡방향의 움직임에서의 통증, 충격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이 제품인 경우에. 근데 반면에 이 팬텀 GT를 사용했을 때는 이 GT는 지금 텍스처 표면만 보면 이 울트라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어퍼 자체가 주는 유연성에서는 울트라 쪽이 더 훨씬 더 유연합니다. 대신에 단단하다는 이유, 조금 더 어퍼가 단단한 것은 결국에는 횡의 움직임, 매서의 홀드성은 더 이게 높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여기에 홀드성이 지나치게 높았을 때도 역시 횡으로 움직였을 때 밴드와 그 다음 밴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쏠리는 움직임이 있을 때는 발의 충격이 상당히 가는 축구화였었어요. 제가 신다가 그러한 동작을 취하고 나서 굉장히 발에 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 영상은 아마 이 CT에 했던 영상에도 나와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여러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 아웃솔 플레이터의 단단함 그 다음 잔디 상태 뭐 이런 거에 따른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점에서 만약에 울트라가 횡으로 밀릴 때 심한 충격이 없거나 그거라는 부분들이 잘 완화가 된다. 그 예를 들면 운동화, 부드러운 니트 운동화 나이키에서 나온 이런 제품을 신고 그 방향전환을 한다 그래서 발에 충격이 가진 않아요. 여러 요소, 그러니까 어퍼가 주는 부드러움, 전반적인 부드러움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억제가 되진 않지만 충격을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밀려 나갔을 때 얼마나 바깥쪽으로 발이 외부에 밀려 나가느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대신에 그때 통증을 유발시키는 요소를 갖고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한 실착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255, 지금 리뷰를 하는 거는 250인데요. 250을 신어도 발볼은 더 타이트해지고 앞쪽은 여기는 여전히 남는 상태여서 그럴 바에는 255과 신고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딱히 여기 앞쪽이 엄지발가락 쪽이 남아서 문제가 될 거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제품을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횡 움직이면서 밀려나가는 부분과 통증이 동시에 발생하는지 아니면 밀려면 생기지만 통증은 발생 안 되고 잘 억제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만 테스트한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그 평가 제대로 된 이제 진정한 평가는 아마 거기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제품은 뭐 하여간 어쨌든 얇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패딩 같은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두툼한 거 좋아하시거나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맞지는 않으실 거고 얇은 어퍼를 통해서 볼 컨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는 신발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퍼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퍼의 그 신축성, 텐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이전 제품들보다는 훨씬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좀 편의성 이 차원에서 다른 제품 비슷한 류의 니트나 아니면 뭐 우븐이나 그런 데 통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 턱리스 제품들이죠. 턱리스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장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우리나라 인조단지에서 사용하기 좋은 어쨌든 이 뭐죠? 이 푸마 MG 스터드가 과연 기존에는 어쨌든 어퍼 문제, 어퍼 라스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여기에 접근하기 힘들었었는데 요 어퍼의 소재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게 개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울트라 매트릭스 소재, 매트릭스 소재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기 때문에 개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퍼 변경이 가져다 준 특장점을 한번 충분히 활용을 해보거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는 나름 의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울트라 제품에 대한 울트라 얼티메이트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됐고 실착은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 저희가 뭐 숏 영상이든 아니면 뭐 긴 영상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영상을 올려서 실제 착화했을 때의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